갑니다. 네, 주심에게 항의를 해봅니다만 카드 줘야죠. 네, 카드 줘야 됩니다. 주심에게 저렇게 가슴으로 미는 듯한 그런 항의를 하게 되면은 쫓겨날 수가 있는데요. 격렬한 항의했습니다만 골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 여전히 1대5를 앞서고 있는 정환팀. 자, 박정철 공 뺏어내고 로빙 패스. 노진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박정철 기회. 자, 1대1 기회인데요. 박정철 그대로 슛. 자, 1대1 기회인데요. 박정철 그대로 슛. 하지만 안정환이 가볍게 막아냅니다. 네, 별로 큰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안정환 선수입니다. 네. 오늘은 뭐 공격수가 아니라 거의 뭐 야신 골키퍼 모드입니다. 네. 전반 종료. 전반 종료. 자, 전반전이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벌써 7분이 흘러갔습니다. 진짜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스페인 여기서는 안 돼요. 안 돼. 아, 정환 형이 뒤에 딱 박혔으니까 아, 힘들어 힘들어. 그거 좀 해야 돼. 형이 딱 체감 안배를 하는 거야. 딱 결정적일 때만 한 방으로 그냥 딱 꽂으니까 형들 너무 수비만 하시는 거 많이 봤어요. 너무 수비만 하시는 거 많이 봤어요. 난 에미리오 해도 아니다 그런데. 왜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형의 공격적인 플레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그니까 딱 됐으니까 골 넣을 데가 없어. 공이 올라오세요. 형 희망이 있습니다. 종이 울리면 2점. 그치. 그걸 노려요. 어차피 정환이 형 슈팅은 무효예요, 이 점은. 할 수 있어. 결정적 때는 반칙도 해야 돼. 아, 그럼요. 오, 이게 훌륭하게 하는 거야, 지금. 아까 정환이 형 보니까 나 공패 들어갔는데 몸 싸웠다. 그래, 막 어깨로 막 이러더라고. 아, 야. 아. 자, 전반전을 수치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정환 팀 유효슈팅이 좀 더 많았었고요. 파울 숫자는 양 팀 좀 비슷했습니다만 패스 성공률이 양 팀 다 조금씩 떨어졌어요. 과연 박정철, 노우진 두 선수가 안정환 선수를 좀 더 끌어낼 수 있을지 후반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글을 하는 저한테 참 고생이 많네요 이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여기 사시는 분들 고생이 많으세요. 자기가 먹을 차를 위해서, 자기가 또 먹을 어떤 음식을 위해서 야크와 함께 저 산을 다 넘어서, 그러니까 옷 이런 거 해진 거 보고 아, 내가 뭔가 이분들한테 드릴 게 없을까요? 자꾸 뭔가 이렇게 주고 싶게 만들어요. 이제 부족민들이 거부감이 안 느껴지고 좀 친근하게 다가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유독 이분들은 더 그랬어요. 제가 뭔가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게 만들고. 이번 정글의 법칙인 히말라야는 와서 좀 즐기는 것보다는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좀 넓게 하게 됐어요.